내일 나는 바다를 보러 갈 거다. 동해안도 좋지만 그동안 서해 바다를 많이 보질 못해서 이번에는 서해안으로 갈 거다. 구체적인 장소는 없다. 그래도 차로 한두 시간 이내로 갈 수 있는 곳. 웬만하면 제일 바깥쪽의 바다로 갈 예정이다. 너무 근처인 인천이나 강화도는 싫다. 조용히 혼자서 바다를 볼 수 있는 곳으로 갈 예정이다. 갑자기 떠나게 된 이유는 없다. 그간 나에게는 많은 일들이 일어났지만 그 모든 걸 떠나서 지치고 힘들었고 그냥 바다를 보고 싶었다. 대충 카메라 두 대에 삼각대도 챙기고 해가 뜨기 전이나 조용한 시간일 때 새벽에 출발할 거다. 차량들도 없고 조용히 갔다 오려고 한다. 노래는 신나는 노래부터 틀어볼까 한다. 아니면 감성 넘치는 노래나. 되도록 말없이 갔다 올 거다. 조용히 생각하며 갔다 올 예정이다. 가는 길에 그래도 무슨 일이 생길진 모르지만 급한 일이 생기더라도 천천히 여유롭게 해결해야지. 바다에 도착하면 시원한 그늘에 앉을 거다. 풍경이 잘 보이고 바닷바람이 불어오는 그런 곳. 앉아서 멍 때려야지. 쭉 바다 보면서 멍 때리다가 사람이 없으면 춤도 춰볼 거야. 할 거 다 하면 이제 마지막으론 바다를 향해서 하고 싶었던 말들을 다 내쏟을 거야. 내가 그렇게 못났냐? 나도 내가 힘든 거 어떻게 아냐? 나도 유튜브 잘 되고 싶다. 나도 행복하고 싶다. 그리곤 집으로 와야지. 힘든 게 얼마나 없어질지 모르겠지만 오늘 이걸 쓸 때보단 낫겠지.